무늬아이비, 몬스테라,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 칼라데아, 뷰티스타, 킨답서스, 오레우스, 파티, 필름. 안녕하세요. 초보 식물 집사 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지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전에도 뭐 간간히 키우고 있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된 거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식물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늬 아이비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비는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잎에 이렇게 무늬가 있다고 해서 무늬 아이비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덩쿨 식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가장 최근에 구입한 식물입니다. 이게 좀 더 자라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이모네나 이런 데 갔을 때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되게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이거는 뭐 음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햇빛이 좀 없는 데서도 잘 자라고 수경 재배로도 잘 자란다고 해서 한번 예쁘게 아주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행식물처럼 기르고 싶은데 지금은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토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이건 몬스테라인데요. 이렇게 찐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찐잎인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찢기지 않은 온전한 잎이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찢어진 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해를 좀 많이 보면은 찢어진 잎이 잘 나온다고 해서 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곧 한 몇 주 내에 새로운 잎을 낼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자라고 물을 안 줘도 죽지도 않고 되게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다만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저처럼 집이 좀 좁은 분들은 나중에 되면 처치곤란이 될 수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아주 커지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게 꽃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되게 똘똘똘똘 말려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잎이 이렇게 쫙 다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잎이 좀 더 튼튼해져서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라는 식물인데요. 칼라데아류 중에서 이런 잎을 가진 애들을 오르비폴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르비폴리아가 조금 키우기가 까다로운 식물이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공중 습도를 되게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공중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잎부분이 이런 식으로 타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좀 집을 많이 비워가지고 관리를 좀 못해줬더니만 애들이 되게 시들시들해졌어요. 하지만 뭐 쉽게 죽는 애들은 아닌 것 같고 잎을 예쁘게 키우려면 아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입니다. 이게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유행했던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들였는데 생각보다 키우기 쉽긴 하지만 예쁘게 키우기가 조금 까다롭다. 공중 습도를 잘 높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칼라데아 뷰티스타라고 하는 입니다. 이 뷰티스타가 이렇게 보시면은 분홍색 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선들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좀 더 진한 색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새 순이 올라오게 되면 끝부분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올라오고 뷰티스타는 좀 신기한 게 낮에는 햇빛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퍼져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오므라들게 됩니다. 지금 저녁이 아니라서 못 보여드리지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죽지도 않고 너무 죽이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식물을 죽이기가 쉬워요. 물을 좀 잘 안 줘도 오래 살아남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추석 때도 2주 동안 집을 비웠거든요. 근데 얘는 뭐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스킨닥서스예요. 스킨닥서스도 진짜 많이들 키우시는 식물인데요. 이거는 스킨닥서스 오레우스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그냥 스킨닥서스랑 다르게 얘도 잎이 이렇게 되게 수채화 같죠. 잎 모양이 아주 예쁩니다. 스킨닥서스가 또 번식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되게 잘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킨닥서스 오레우스가 조금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일부러 얘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햇빛이 진짜 잘 들어가지고 식물들이 정말 너무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이것도 덩쿨 식물이라 이렇게 늘어져서 키울 수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 커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것도 토분에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푸밀라 라고 하고요. 제가 이것도 이 덩쿨 식물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들여온 식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밀라도 그렇게 해가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완전 양지바른 곳에서 키우지는 않고요. 가끔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약간 반양지 상태인 방의 어느 부분에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따글따글따글따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점점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식물은 스파티필름이에요. 스파티필름도 정말 키우기가 쉽고 되게 푸릇푸릇한 느낌을 많이 줘서 플랜테리어 용으로도 되게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거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키운 식물이거든요. 되게 키우기가 쉽고 물 주는 주기도 찾기가 되게 편한 그런 식물입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잎들이 이렇게 축 처져요. 그러면은 그때 물을 듬뿍 주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공중 습도가 낮으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타들어가거든요. 이거 제가 추석 동안에 신경을 못 써줬더니만 이렇게 끝부분이 다 타버렸어요. 되게 싱그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마지막 식물은 월계수인데요. 월계수 나무는 잎에서 향이 나기 때문에 병충해도 좀 강하고 키우기가 쉬워서 제가 나무를 하나 키우고 싶어서 들였는데요. 정말 잘 키우다가 또 이번 여름에 물을 한 정말 오랫동안 주지 못해가지고 정말 잎이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른 잎들 다 제거해주고 마른 가지도 다 제거를 해주고 지금 정말 앙상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곧 있으면 또 이 나무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새순을 빵 하고 내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소개였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식물을 훨씬 더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올해 여름을 버티지 못하고 보내버린 애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욕심을 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애들을 좀 더 풍성하게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그럼 안녕!